삼촌 지금 온 사람 진짜 돈 진짜 많은 삼촌이거든? 응? 누가 오나 봐요. 우리 세배 연습하고 삼촌한테 용돈 달라고. 아빠 먼저 보여준 거 우리 거 따라해봐. 네. 응? 네. 준비됐어? 세배 때 보내 준비됐어? 네. 어, 빨리 세배. 그럼 아빠가 너한테 세배를 해야 되는 건가? 아빠 너한테 세배해야 돼? 네. 어? 보여줘야 네. 되는데. 아, 운우야, 근데 아빠가 너한테 세배하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는 것만 보여줄게. 이렇게. 이렇게 세배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줄게, 운우야. 알았지? 잘 봐봐. 쉬어. 쉬어. 세 받고 싶어? 네. 내가 너한테? 네. 세배를? 네. 그럼 너 나 세뱃돈 줄 거야? 네. 너 돈 없잖아. 아니, 알려주긴 해야죠. 봐. 자, 이렇게 해서. 아, 진짜 하는 거예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, 이렇게. 뭔가 찝찝하다. 할 수 있겠어? 아빠가 방금 장난꾸러기. 그럼 아빠가 세뱃돈 대신 딸기 줄게. 그럼 아빠가 세뱃돈 대신 딸기 줄게. 봐봐. 오, 오 맞아. 봐봐. 야, 딸기 준다니까 맞아. 바로 세배하네. 아직 좀 안 됐어. 오, 맞아. 아직 좀 안 됐어. 은우야, 너무 똑똑한 그렇지, 거 아니니? 해서 인사. 딸기가 은우를 옳지. 절하게 한다. 그러게요. 인사. 옳지. 그리고 새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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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부. 마. 마. 니. 니. 바. 바. 드. 드. 새. 새. 요. 요. 오, 이렇게 하면 돼. 알았지? 은우표 말하기. 자, 발음도 정확해졌네. 세뱃돈 주세요. 은우얌. 어, 깜짝이야. 전화 잘 있었니? 아, 교수님 형님. 은우얌. 목소리는 제이슨 아빠네요. 아니, 은우랑 똥별이 만나게 해달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. 은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. 준범도 인사해. 준범아 세배해야지. 세배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아니 진짜? 오자마자 바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얼굴 이렇게 숙여줘야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준범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준범이. 새해 복. 새해 복. 새해 인사. 질 수 없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사. 새해 복 많이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귀여워. 어떻게 하는 거지?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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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. 자, 감사해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은우도 삼촌한테 해야지. 삼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. 삼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. 그렇지, 인사하고. 아, 했어. 둘이 막상막합니다 벌써. 딸기 얻었다. 이게 내가 보니까 16개월은 여기까지고 25개월은 여기까지 하네. 한 30개월 넘어가야지. 조금 그렇게 했네. 그치 얘들아. 안녕. 안녕. 준범이 안녕. 오, 둘 다 너무 귀엽다. 귀여우네. 펫도 귀여우네. 아. 앉아. 앉아. 앉으래. 엉아가 같이 앉지? 아, 투샷 보는 거야. 엉아랑 같이 맘마 먹자. 맘마. 안녕. 아이고. 아이고. 응,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겼잖아. 드디어 너희 둘이 만나는구나. 진짜 드디어 같이 있으니까 더 귀엽다들. 근데 잠깐, 은우가 슈돌에 처음 언제 나왔지? 작년 8월. 작년 8월 몇 개월이야? 처음 시작했을 때 은우가? 10개월. 아 진짜? 준범아 네가 선배야. 준범아 네가 선배. 너 거기 나 또 그거 왜 물어보시나 했다 또. 언제 나왔어 처음에? 100일 후에. 100일 갓 지나서. 우리 정우가 언제 나왔지? 우린 태어날 때 나왔는데 조리원에서. 정우를 데리고 오라고. 정우를 후배는 거봐. 아 진짜. 너 사장 찍자. TV에서 보는 애기들이네. 얘들아 여기 보세요. 주모 하나 둘 셋. 주모 하나 둘 셋. 아 귀여워. 봐봐 은우야. 딸기 봐봐. 딸기 볼래? 우와. 장난 아니지 삼촌. 진짜 딸기야. 진짜 딸기네. 삼촌이 사온 거야 은우 주. 삼촌 주세요 그래. 다 줄게. 다 줄게. 이야. 은우랑 준범이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겠네. 이야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? 아. 오늘 오기 가야 돼 오기. 뭐 입고 뭐 입고 소스 뿜뿜인데.
너 두 아이 아빠라 약간 다른데? 준보해 보니까 정우가 준보미처럼 크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일... 그니까 밥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기해. 그렇지 않아? 그치, 고시예요. 이제 가까운 미래입니다. 아, 그래가 제가 그때 인테리어 때문에 형한테 연락드렸잖아요. 맞아. 그 형님 그냥 하기 나름이라고. 아, 근데 누가 몰라? 하기 나름이거든? 이게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, 정말.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. 아, 그게 맞는지는 이게 싸니 비싸니라고 하면은 이건 서로한테 얘기가 아니거든, 업체한테. 그래서 그 견적서가 서운했니? 서운했죠. 뭘 서운해?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. 대기업 X등 가, 그냥. 중국을 컸을 때 펜션 시킨다고 했을 때 물어보지 마, 그럼 운동시킬게. 럭비 시킬게, 럭비. 럭비. 물어보지 마. 럭비. 준호가 예체능해, 그러면. 준호가 고기만 보고 있는 거 맞죠, 지금? 그쵸. 어. 배고픈가 봐요. 아, 공기 먹기. 아, 준범이를 따라하네, 은우가. 아, 그게 또 노네. 은우야, 맛있겠지? 은우야, 삼촌 고기 주신대. 고기 먹어볼까? 고기. 아. 어때? 맛있어? 맛있어. 아, 기름! 아, 기름! 맛있다.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. 삼촌이 떡 구웠어? 걱정하지 마.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. 삼촌이 떡 구웠어? 걱정하지 마. 일부러 소금도 안 뿌렸단다. 아빠. 삼촌, 고기가 있거든, 아직. 본인 직접 일어났어요. 중국에 삼촌 한번 안아봐도 돼? 네, 돼요. 야. 준범이 삼촌한테 고기 달려고 갔구나. 준범이 너 일로 와, 아빠 줄게. 우와. 어? 동생 챙기는 우와. 거야? 준범이 감사합니다 해야지 형님한테. 은우가 고기를 같이 구워.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지? 고맙대, 준범이 형 고맙대. 어, 삼촌 또 구워줄게요. 준범아, 준범이는 10만 원. 천천히, 천천히. 어, 동석과 남편이지. 3점을 지금. 은우야, 동석과 남편이지. 아... 준범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준범이 한 점 주고 자기 다 먹었어요. 아, 미치겠다. 역시 먹을 거 앞에서는. 아, 애들 그때 진짜. 먹을 거 앞에서는 진짜 진심이야. 그래. 어, 준범이 좀만 기다려. 아빠가 잘라주신다. 다 두절이에요. 와, 알았어. 미안해. 감정이 느려. 둘이 만났어. 삼촌 내일 모레 마흔이라서 눈이 안 보인다. 은우 3%였는데, 저기 뭐야, 준범이 몇 프로였어요? 준범이 4%. 은우로 말할 것 같으면 대표 빵벅제 출신이고요. 15개월 때 이미 면식기를 마스터했죠. 은우가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빵. 어? 시. 어? 먼저 먹기를 할 수 있죠. 준범이도 칠 수 없죠. 졸면서 분유도 먹고요. 닭다리도 너무 잘 뜯고요. 떠오르는 먹장 연준범을 소개합니다. 아이고야, 슈돌은 찍으려면 애기들이 다 5% 안짝으로 다 들어와야 되나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먹어. 아빠들도 좀 먹어야죠. 아, 예뻐라. 본격적으로 자리를 깔고 먹방을 시작을 합니다. 먹어. 자, 먹어볼까? 견제해요. 오늘 많이 먹어? 네. 오, 예뻐. 와, 은우는 먹는 속도가 빠르네요, 진짜. 두 개씩. 질 수 없지? 오야, 몇 개야, 몇 개? 아들, 꼭꼭 씹어 먹어요. 너무 입자가 굵어요. 야, 동물 잘 먹는다. 동물 잘 먹어. 준범이는 양으로 승부랍니다. 한 이 주먹씩. 한 주먹. 야, 잘 먹는다. 준범 어때요? 맛있어요? 말해 뭐예요? 맛있어. 아, 이야.
듣기만 해도 배부르다 진짜. 그러게요. 아니 근데 이거 고기 두 덩어리면 얘네한테 엄청 큰 양일 텐데 둘이서 다 먹었어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? 진짜 둘이 1인분씩 다 먹은 것 같아요. 성인양. 주모 다 먹었니? 더 구워야 되겠는데. 집에서 고기 안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주모는. 아빠 고기 막 어제도 구워줬잖아. 소고기. 이제 잘 먹는다 주모이도. 넌 잘 먹어.